안녕하세요. 자연아 놀자입니다. 오늘은 냉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폭풍이 지나면 양지 바른 곳에서 나는 봄나물을 식탁에 올릴 수 있는데요. 흔히 봄에 먹는 삼삼으로 부르며 봄의 여왕이라고도 부르는 봄나물 대표주자 냉이입니다. 특유의 향긋한 향이 나는 냉이는 전국 각지의 산이나 들, 길가, 밭둑 등에서 자라는 일년생초로서 줄기와 잎 전체에 털이 있고 줄기는 곧게 서며 가지를 칩니다. 지방에 따라서는 나생이, 나순개, 재채, 호생초 등으로 부르기도 합니다. 한방에서는 냉이는 기본적으로 성질이 따뜻하고 간의 기운을 잘 통하게 하며 속을 고르게 하고 오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. 대표적 효능으로는 황산화 작용입니다. 냉이에는 비타민 A, C, E 및 베타카로틴 성분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체내에 쌓여있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산화를 막아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혈관질환 예방입니다. 황산화 성분들이 풍부하여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혈관질환을 예방해 준다고 하는데요. 냉이에는 칼륨이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어 체내 나트륨을 외부로 배출시켜 혈압을 안정시킨다고 합니다. 세 번째는 간 기능 개선 및 피로 회복입니다. 칼슘, 비타민, 무기질 등의 성분들과 간에서 지방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콜린 성분이 간을 튼튼하게 도와주며 해독작용을 돕기 때문에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이고 만성피로나 숙취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네 번째는 장 건강입니다.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황산화 성분들은 장내 독소, 유해물질 제거에 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장 기능을 향상시켜준다고 합니다.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활성화에 도움을 줘 변비 개선 및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. 다섯 번째는 충곤증 예방입니다. 봄이 되면 졸음도 쏟아지고 입맛도 없을 텐데요. 계절병인 충곤증은 냉이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충곤증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부족한 비타민 때문인데요. 냉이에는 다양한 비타민이 함유되어 있고 칼륨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합니다. 여섯 번째는 혈액순환 촉진입니다. 황산화 성분들로 인해 혈관의 노폐물을 제거하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줌으로써 혈관을 깨끗하게 해 혈액순환 개선에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또한 칼륨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나트륨을 앱으로 배출시켜준다고 합니다.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.